자, 다정한 남자입니다. 매장으로다가 또 좋은 선물이 왔어요. 이번 선물은 뭐냐면은 거북이하고 뭐 물고기하고 이것저것 섞어서 주셨지? 네, 뭐 마타마타 거북이도 있고 뭐 이것저것 주셨는데요. 물고기도 한 마리 주신다 해가지고 이 친구는 어차피 저희가 키우진 않고 잠깐 데리고 있다가 이제 안에 아쿠아리움으로다가 이제 보내려고 결정이 난 상태인데요. 출근하고 나서 제가 직접 보기 전까지는 그냥 좀 심플한 세팅으로다가 간단하게 키울 수 있겠거니 싶었거든요. 그래서 매장에 와서 보니까 이 리빙박스에 얘가 담겨져 있더라고요. 사이즈가 상당한데 근데 약간 예상보다 좀 더 이제 우람한 아이가 와가지고 깜짝 놀랐거든요. 일단 워낙 위험하다 보니까 맨손으로 안 만질 거고요. 한번 열어주세요. 오이 소리. 우와. 이야, 무슨 고구마 하나가 여기 들어있다 싶으실 텐데 일단 맨손으로 만진 건 되게 위험해요.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비닐만 한번 들어가지고 간략하게 보여드리고요. 와, 진짜 못생겼다. 되게 특이한 애가 한 마리 있죠. 우와. 바로 전기맥이 한 준성어 정도가 지금 일로 왔거든요. 크기가 절대 작지가 않은데 제가 한 손가락만한 애한테 한번 쏘여본 적 있어요. 그래가지고 그때는 욕밖에 안 나왔어요. 그래서 손이 익어가지고 노란색이 됐었는데 이 정도 크기면 얘가 한 450볼트, 500볼트 정도를 방출을 할 거예요. 전압이 워낙 높고 뭐 전류는 좀 약한 편이긴 한데 순간적으로 쏘는 게 세다 보니까 맞으면 살이 살짝 있거든요. 그래서 이 사이즈면 좀 많이 찌릿할 거예요. 우리가 전기 콘센트 220볼트죠. 그럼 얘는 콘센트 한 두 배 정도 되는 거니까요. 잠깐 이제 키우는 목적 중 하나가 얘네들이 워낙 밥을 잘 먹어서 귀엽다 보니까 키우는 경우도 있고요. 가끔씩 이제 이세계로 떠나고 싶을 때 얘네들을 키우는 경우도 있거든요. 한번 쏘이면은 잠깐 이제 이세카이로 떠나서 있긴 한데 근데 저는 아직까지 그럴 순 없고요. 마침 장갑도 꼈네. 그거 끼고 한번 만져볼래? 비싼 거 없어요? 어? 고무장. 그치, 고무잖아. 왜 루피가 어떻게 얘네를 이겼겠어? 근데 그 뭐냐 전기뱀장어는 고무장갑을 껴도 뭔가 느낌이 온다고나 하거든. 아니 남자가 그것도 못하냐. 한번 줘봐. 대표적인 전열. 아니 너가 나한테 줘야지 나 끼지. 아. 절 연체잖아 이게. 네. 전도체가 전기 통하는 거지. 네. 나 저번에 고무 걷고 전도체라고 했다가 아주 욕을 뒤지게 먹었거든. 거의 지능을 장수풍뎅이로 보더라고 사람들이. 오 쏜다 쏜다. 오 뭔가 없진 않아. 뭔가 느낌이 있어. 와 전기로 다 공격을 한다. 오오. 갑자기 파닥거리는 게 쏘는 건가? 어 그치. 저게 이제 전기로 다가 방출을 하면서 자기 만지지 마라 죽여버린다 이런 뜻이거든. 실제로 전기를 쏘는 종류도 몇몇 쪽이 있는데 국내에서 발견되는 건 전기가오리가 종종 발견되고요. 검은도 이런 데서. 그리고 전기메기는 이제 아프리카 쪽에 서식을 했지. 그리고 전기뱀장어가 이제 그 아마존 그쪽에 서식을 하는데 지들끼리 마주칠 일은 없긴 한데요. 전투력을 따지자면은 이제 전기뱀장어가 압승이고요. 그리고 전기가오리 같은 경우는 덩치가 크고 전기메기는 좀 크기는 작은데 얘도 전기가 좀 센 편이고요. 그 전투력을 봤을 때는 전기뱀장어가 제일 셉니다. 나머지는 또이또이에요. 전기가오리한테도 사람들이 이제 공격당하는 사례가 있대요. 이제 해루질 하다가 걔네가 어지간하면 물 가까운 데로 안 나오긴 하는데 혹시나 발견이 되면 밟았을 때 좀 이제 아플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. 맨손으로 잡거나 하면은. 근데 바다에선 지저라면 큰일 나죠. 근데 크기가 작진 않네. 일단 얘를 한번 옮겨줘보자. 자. 좀 꺼내주라. 마침 수조가 준비가 됐거든요. 그래서 수조로다가 한번 옮겨주도록 할게요. 이 푸딩컵으로다가 여기 있는 물을 좀 담아가지고 여기다 넣어놔. 뭐예요? 아, 푸어. 한 네다섯 번 정도 푸어. 여기서는 절대 못 키우겠다. 길어봐야 매장에서 한 일주일 정도 있으라 이긴 하거든요. 근데 그 날짜를 조금 더 짧게 잡아야 될 것 같아요. 됐어. 그리고 좀 이따 몇 분 뒤에 한 서너 번 더 부어주고 반복하면 돼. 온도도 잘 맞춰놨고 물맛 때문에 어느 정도 끝났습니다. 이제 우리 전기 매기찜을 여기다 넣어주도록 할게요. 아 자연산화이어가지고요. 근데 요즘 또 양식이 또 이렇게 건강 싱싱하잖아요. 건들 때마다 팍팍팍 쏘거든요. 와 또 이렇게 보니까 엄청 크네. 아, 한번 궁금해졌는데 갑자기 귀뚜라미를 한번 넣으면 애가 기절하는 거 볼 수 있을까? 야 핀셋 한번 갖고 와봐. 이제 보고 싶어졌어. 진짜 보고 싶었나봐. 옛날에 귀뚜라미 많이 먹였는데 얘네한테. 한번 먹어볼래? 뭔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? 아니야 괴롭히는 정도 아니고 그냥 피딩 반응 정도로만.
오오 확실히 감정이 오긴 한다. 애들이 물속에서 뭐 아무튼 반응 봤으니까 너는 향단이한테 간식을 줘야겠다. 현수형 확실히 감전돼. 아니 죽진 않는데 애들이 감전 받아가지고 약간 부들부들해. 그렇게 세지는 또 아는 건데. 그러니까 전 압이 높지 전류가 약하다 했잖아. 그러니까 전기가 지속적으로다가 계속 뭐야 감전이 돼야지 애들이 죽는 거거든. 일시적인 거는 이제 쇼크 같은 거야. 지금 전기 뱀장어도 900볼트인데 미꾸라들이 쟤들이 한 방에 죽진 않거든. 기절하거든. 되게 감자랑 고구마랑 섞어놓은 거 같네. 그치. 애 귀여운 애들 키 사는 거 보면은. 아쿠아리움에 있는 애들 보면 살이 똥똥하게 쪄가지고 거의 그냥 원형이거든. 그거 보면 대체 뭐, 나 처음에 이게 그건 줄 몰랐어. 그냥 웬 살덩어리가 있길래 어야 그 진짜 좀 요상하게 생겼다. 오케이. 우와. 아 야 얘 너무 크다 수조에 비해서. 이거 빨리 옮겨줘야겠는데. 솔직한 마음으로 키우고 싶긴 하거든. 근데 키우려면 수조가 이것보다 3배는 커야 돼. 두 배 정도구나 매기가 얘네들 매기니까. 이장증 필요할까요? 그치. 민철이가 허락을 하면 키우는 거긴 한데 내일 출근하면 나한테 또 짜증낼 것 같긴 하거든. 야 이거 누가 있냐 이러면서 내가 한 거 뻔히 알면서. 내가 존나 짜증내니까 이런 거 하지 말랬지 이러고 거 아니야. 와 진짜 바보 같은데 귀엽다. 그치. 또 이렇게 귀여운 전기 매개는 저희 매장으로 왔고요. 이 친구는 잠깐 데리고 있다가 뭐 보내던가 하도록 하겠습니다. 분양 금액도 그렇게 높지도 않고 키우기도 어려운 종은 아니어가지고요. 그냥 얘네들 밥 먹는 것도 귀엽고 생긴 것도 귀엽고 이 세계로 가는 것도 좋고 해가지고 키우신 분들이 종종 있어요. 그렇다고 사람을 막 죽일 정도의 전기는 또 아니어가지고요. 전 세계적으로 다 인기가 많은 게 바로 이 전기 매개입니다. 영상은 이제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아, 또 보내주신 거북이 중에서 몇 종류가 더 있긴 한데 걔네들은 나중에 인스타그램이나 이쪽을 통해가지고 이제 뭐 그 뭐야 입양자를 찾던가 할게요. 자, 감사합니다. 자 접니다. 지금 블루텅한테 밥을 줄 거거든요. 인도네시아에서 이제 수입 들어온 이제 베이비 블루텅인데요. 이때가 제일 짜증나요. 왜냐면 아직은 어리다 보니까 사리 분별이 안 돼가지고 약간씩 덤비거든요. 밥 먹는 것도 좀 까다롭고요. 그냥 대충 던져주면 먹는데 가끔씩 보면은 이제 잘 안 먹는 애들이 종종 존재해요. 그래서 그런 애들을 어떻게 밥을 주는지를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. 밥 주는 거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. 자, 내가 이거 머리를 몸을 잡을 테니까 몸을 좀 머리를 떼줘. 뚝! 바로 이 귀뚜라미를 먹여주는 거예요. 이런 식으로다가 앞에다가 대주면은 애들이 하기 시작할 거예요. 처음에 먹이를 잘 안 먹는 애들이 인증이 있어요. 뭐 개사료, 고양이 사료 이런 걸 줘도 애들 받아먹는 애들이긴 한데 가끔가다 안 먹는 애들이 있어가지고 이런 애들은 이제 직접 먹이를 입에 대주거든요. 지금 방금 한 마리 기어 들어갔는데 밖에 나와 있는 이 친구가 먹이 반응이 좀 떨어지거든요. 이런 식으로다가 입에 대주면은 주무시는데? 그치 그럴 때는 사실 초반에 식사가 되게 중요하거든요. 애들이 안 먹으면은 그때부터 이제 아파지는 경우가 종종 있어가지고 저는 첫 식사를 되게 중요하게 여깁니다.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 입을 살짝 벌린 다음에 이렇게 물려줘요. 그러면은 왕 너 이 새끼다 이러다 갑자기 먹는 거예요. 받아 먹는 거예요. 왜냐 왜 이런 게 가능하냐. 처음에는 얘가 먹인지 잘 몰라요. 그리고 경계를 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받아 먹을 수 있는 얘네들이 궁극적인 원인은 지능이 낮기 때문입니다. 맞아. 어떡하면 누가 먹어. 넌 엄마한테 매 맞다가 갑자기 막 밥 먹어? 또 싫대요. 왜냐면 이게 먹다가도 그 화를 내는 이유가 뭐냐? 지능이 낮기 때문이에요. 자, 일로 와봐. 우왕 맛있어. 이런 식으로 다 먹이를 주시면 돼요. 뭐 이거 말고도 뭐 달팽이도 먹고 이것저것 뭐 골고루 먹는 아이들이긴 한데요. 근데 블루텅 밥 줄 때 주의할 점이 귀뚜라미 웬만하면 방금 전처럼 뿌려주시는 건 좀 지양해 주시고요. 직접적으로 밥을 먹여주는 게 가장 베스트긴 합니다. 왜냐면은 이 블루텅이 좀 장기능이 은근 약해요. 이 귀뚜라미들을 그냥 뿌려주면은 애들이 그걸 먹고서는 이제
좀 귀뚜라미들이 블루텅 똥을 먹고서는 그 상태로 블루텅이 또 그 귀뚜라미 먹고 배탈 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. 그래서 항상 밥을 줄 때는 이게 직접적으로 다 하나씩 주시는 게 애들 건강에 제일 좋아요. 잘 타먹는데요? 왜 그런지 알아? 근데 머리가 나쁘기 때문이야. 뒤에 있는 애 잘생겼다. 응? 잘생겼어요. 아니야, 현수가 더 잘생겼어. 감사합니다. 아니, 살이 보이면 못하는 거야. 아무튼 오늘은 진짜 간만에 교육적인 영상이었다. 영상 이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. 더 이상 교육적인 걸 찍으면 아이덴티티를 잃어버릴 것 같아가지고요. 감사합니다. 세 마리밖에 안 남았습니다. 상업적인 내용도 포함해야지. 더주에서 분양 중입니다. 감사합니다.